어떻게 보면 난 내가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야. 지금 부산이 우리 아는데는 괜찮니? 그러니까 우리는 왜 화가 나는지 알겠어. 안녕하세요, 프리지아예요. 오늘은 왜 교복을 입었나? 두둥. 많이 질문해주셨던 입시 고등학교 시절 어땠는지 부산 예고 교복을 입어봤어요. 저는 무용과라 가지고 이렇게 망도 했어야 됐거든요. 입는 김에 제대로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리면서 망도. 일단 저의 전공은 무용이에요. 무용, 한국 무용.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인가? 또 했던 것 같은데 무용을. 그래서 지금 한 10년 정도 됐죠, 10년. 처음에 어릴 때는 보통 한국 무용 시작 안 하고 발레로 시작하잖아요, 거의. 그래서 저도 똑같이 발레 시작했어요. 근데 발레 막 그 티티 입고 너무 이쁜 거예요. 나도 막 그거 막 나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거 이쁜 옷 입고 무대 올라가서 막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엄마한테 나도 발레 해야겠다 했죠. 근데 내 몸이 발레랑 안 맞았나 봐요. 그래서 골반이 이게 딱 벌어져야 되는데 발레는 그래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안 돼가지고 골반 다치면서 아 나랑 발레는 아닌가 보다, 다음 생에 해야겠다 하고 한국무용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쓸데없는 말인데 이거 교복을 3년 만에 입는데 약간 진짜 기분이 이상해. 지금 고등학생, 중학생이신 분들은 막 교복 입기 싫고 사복 입고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저 그랬거든요. 아, 나 맨날 학교에 예쁜 옷 사고 입고 가고 싶고 그랬는데 지금 그걸 즐기세요. 지금 어른 되니까 못하니까 이런 거를. 너무 지금 이거 입으니까 기분이 좋네. 약간 어려진 것 같기도 하고 진짜 뭔가 학생 같고. 그때는 나도 막 빨리 어른 되고 싶다, 어른 되고 싶다 했는데 지금은 돌아가고 싶어요, 약간. 근데 무용을 취미로 아기 때 하다가 왜 전공을 시작했냐 이렇게 질문해 주시는 분이 엄청 많거든요. 그때 일단 어린 마음에 중학교 가면은 그때 머리 못 기르게 했거든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저 때는 머리 못 기르게 했어요. 아 근데 나는 그게 너무 싫은 거야. 난 머리 기르고 싶은 거지. 그래서 아 근데 무용을 하면은 머리를 기를 수 있대요. 그래서 그럼 나 무용도 지금 재밌는데 이거를 전공을 하면 머리도 기를 수 있네 해가지고 이걸 전공으로 시작한 계기 중에 한 가지라 해야 되나? 머리를 기를 수 있으니까. 앉아서 계속 공부만 하는 것보다 저는 몸을 막 써서 움직이고 막 그런 게 더 잘 맞았어요. 가만히 앉아서 공부하는 게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아 나는 이게 움직여야 되구나 해가지고 머리 말고 몸을 쓰자 해서 아니 무용을 전공으로 삼게 됐고. 그리고 그 막 무용하면은 의상이 억수로 이쁘잖아요. 예쁘고 화려한 옷을 입고 무대까지 나가가지고 춤추고 그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내 생각에 어릴 때부터 관종이었나 봐. 아, 무용 교과서를 찾았어요. 고등학교 때 배웠던 교과서예요. 무용 필기 시간. 어떤 게 있냐면 뭐 현대무용이나 한국무용, 뭐 발레, 인체 구조, 외상 방지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거. 이것도 여기도 비슷하네. 무용 비평의 기능, 뭐 무용 역사 어떻게 발전했나 이런 거. 그 예체능이 원래 군기가 엄청 빡세다는 거 알죠? 그런 얘기 많잖아요. 근데 진짜 사실 상상 이상으로 빡셌어요. 저도 중학교 때 막 얘기를 많이 듣고 입학하긴 했거든요, 고등학교를. 근데 너무 스트레스 받는 게 많아가지고 여기 사실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모형 탈모 왔었어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군기 때문에. 군기가 엄청 심했는데 이걸 말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살짝만 말하자면 어떤 게 있었냐면 1학년 때 입학했을 때는 이 머리도 예쁜 이렇게 오디오를 할 수 없고 그냥 완전 올백에 머리 위에 망. 그럼 얼마나 못생겨 보이냐면요, 진짜 사람이 약간 대머리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못생긴 채로 1학년을 살아야 되는 거지. 일단 저는 또 외모에 관심이 어릴 때부터 많았기 때문에 그것도 일단 스트레스 많이 받았고. 언니들이 나는 머리 염색한 게 아닌데 약간 자연 갈색인데 나보고 염색했다고 자꾸 뭐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검은색으로 한 세 번인가 덮었었던 것 같아. 또 인사말이 있었어요. 언니들한테 해야 되는 인사말이. 1번 반갑습니다. 이걸 또 90도로 해야 돼. 90도로 지나갈 때마다 하루에 몇 번을 자 마주칠 거 아니에요. 무용실 왔다 갔다 하고 뭐 급식실 뭐 매점 이런 거 왔다 갔다 하면 엄청 많이 마주치거든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거 계속 머리 계속 바꿔 다녔어요. 그래서 매점 갈 때 머리 계속 일할 때 계속 바꿔 다니고 급식실 갈 때도 밥 먹으면서 저기 있어 선배들이 와 그러면은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반갑습니다 또 계속하고. 근데 선배들 한 명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80명이잖아요 언니들이, 선배들이. 그러면 밥을 한 입 먹고 인사하고 한 입 먹고 인사하고 계속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 근데 뭐 선후배 간이니까 인사할 수 있죠. 내가 먼저 나갈 때는 또 인사해야 돼. 먼저 가보겠습니다. 90도로 또 이거를. 뭐 크게 목소리를 안 하거나 뭐 이거를 그냥 살짝 한다 이러면은 또 탈의실에 불려왔어요. 이건 내가 지금 이렇게 다 풀어도 될지 모르겠는데 그냥 썰로 얘기한, 난 팩트만 말하는 거니까 탈의실에 불려갔어요. 탈의실에서 또 인사 연습을 시켜요. 한 명씩. 13명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13명 이렇게 일자로 서가지고 반갑습니다 계속 하는 거야. 목소리 톤이랑 이거 합격 될 때까지 계속 하고. 만약에 뭐 가방에 화장품이 나왔어. 그러면은 언니들이 이제 싹다 가져가고. 지금 생각하니까 약간 뭐 추억이 될 수도 있고 그렇긴 한데 그때는 제가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막 그런 군기에 대해서. 1학년 후반인가 2학년 초반에 그게 터져가지고 제가 엄마 아빠한테 나 진짜 여기 못 다닌다고 전학 가야겠다고. 나 여기 다니면 진짜 스트레스 받아서 죽어버릴 것 같다고. 그래서 결국은 끝까지 다녔어. 1학년 때는 무용복이 예쁜 게 엄청 많아요. 원래 레오타드라고 하거든요, 무용복. 레오타드 디자인도 그냥 기본 제일 못생긴 거 있거든요. 그것만 입어야 됐고, 예고 1학년 때는 그냥 모든 잡일을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언니들이랑 같이 하는 공연 연습이 있으면 얼음물도 준비해야 돼, 우리가. 아, 또 엄청 많았는데. 기억나면 또 말해줄게요. 갑자기 말하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아, 그리고 내가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계속 그렇게 불려다니고 시달리다가 2학년 때 너무 이제 열받은 거지. 하, 내가 언니들이 선생님도 아닌데 왜 이렇게 말다 듣고 기합받고 그렇게 해야 되나? 갑자기 생각이 드는 거야, 친구랑. 그날 불려가던 날이었어요. 뭐 급식 먹고 사회실로 불렀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급식실 가면서 핸드폰을 비행기 모드로 했지. 잠수 타려고 이제. 우리 오늘 진짜 도망가자. 우리 오늘 거기 가면은 죽는다, 또 스트레스 받아서. 급식 먹으러 가는 길에? 일단 또 밥은 먹어야 되니까. 밥은 또 먹으러 갔지. 12시 반부터 학교 안에서 어디 숨을지. 그때 아마 내가 컴퓨터실로 간것 같아요, 친구랑 둘이. 숨어 있었지. 컴퓨터실이 왜냐면 엄청 꼭대기 있고 약간 외진 데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설마 여기는 못 찾겠지. 뭐 설마 찾으러 다니겠나 하면서. 찾으러 다녀봤자 우리 반에 오겠지. 뭐 여기까지 오겠나 해가지고, 그까지 갔어요. 근데, 이제, 탈의실로 불려간 시간이 1시였으면 한 1시 15분 정도 돼서 이제 수업 시간이 돼가지고 이제 우리 또 수업 받으러 가야 되잖아요. 가려고 문을 여는데 그 언니들이 딱 들어오는 거야. 깜짝 놀래가지고 진짜. 거기서 약간 그렇게 되고 우리 학년 애들이 생각한 게 우리 학년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우리 3학년 되면은 1, 2학년 애들 괴롭히지 말자. 걔네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우리가 받은 거 되불려주지 말자 해가지고 우린 그런 거안 했거든요. 그치, 얘들아? 이거 보고 있니? 그럼 댓글 써줘. 우리 그런 거안 했잖아. 진짜 저희는 그거 안 했어요. 왜냐면 우리가 너무 스트레스 받은 거 알았기 때문에 여기서 멈춰야 된다 해가지고 저희가 그때부터 안 했거든요. 지금 예고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궁금하긴 한데 어떻게 되고 있니, 얘들아? 부산 예고? 근데 저희 한양대학교는 언니들이 너무 다 착해가지고 군기가 없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입학했을 때, 아, 또 예고 1학년 때처럼 얼마나 분기가 심할까, 진짜. 나 어떡하지, 또그 삶을 또 어떻게 버텨내지, 막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너무 언니들이 잘해주고 분기가 없어가지고, 역시 한양대학교가 최고예요. 아, 물론 부산 예고도 최고인데, 내가 다닐 때는 분기가 심했기 때문에. 아, 이걸 언니들이 보면, 아, 난 모르겠다, 근데. 난 내가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을 위해? 나 뭐래, 어쨌든. 근데 또 1학년 때는 예쁜 무용 가방을 들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 무용 가방 보여드릴게요. 1학년 때 얼마나 못생긴 무용 가방을 들어야 하냐면, 이게 무슨 올빼개? 그럼 대머리 수준? 진짜 못생긴 상태예요, 지금. 근데 이 가방 메고, 그리고 이 리본을 뺄 수도 없어요. 이 리본을 뺐다. 학교 밑에 교복사에 가서 이 리본을 사왔어야 됐어요. 저희 학교 진짜 빡셌거든요, 그 규정 같은 게. 어쨌든 이게 무용 가방 치고는 진짜 못생긴 거거든요. 이거 진짜 들기 싫은데 1년 동안 들어야 되는 거지. 근데 분명한 건 3학년 때부터는 예쁜 무용 가방을 들수 있어. 진짜 이쁘죠, 이거 아까 거 비하면. 이렇게 지고 다니시는 거지. 옷으로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게 물건이. 어쨌든 그랬어요. 그리고 또뭐 없었나? 그리고 맨날 새벽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준비하고 머리 맨날 망해야 되니까 시간이 또 걸리겠죠? 학교 몇 시까지 도착했더라? 7시 반인가? 왜냐면 또 저희는 아침에 항공무용실 청소를 했어야 됐거든요. 이제 잠은 버스에서 자는 거지. 완전 골아떠지는 거지, 버스에서. 몇 시간 못 자고 또 학교 가야 되니까. 등교해가지고 9시부터 5시까지인가 그랬었던 것 같아요. 아, 내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리고 저희는 무용가다 보니까 선생님이 몸무게를
맨날 쟀어요. 그때는 먹을 걸 엄청 좋아할 시간이잖아요. 맨날 매점 가서 뭐 군것질하고 급식도 우리 학교 급식 맛있으니까 급식 억수로 먹고 그러니까 살이 찔 수밖에 없지. 아무리 움직여도. 몸무게를 맨날 재니까 그 시간마다 너무 싫은 거야. 그 체중계 밑에 뭐 휴지인가 뭐 수건인가 뭐 그거를 깔면은 몸무게가 뭐 적게 나온다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깔고 해봤는데 그 들킨 거지. 그래서 뭐또 약간 그렇게 되고 선생님이 그날 몸무게 그날 몸무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국무용실 앞에 붙여놨어요. 사람들이 다볼수 있게. 선생님의 생각으로 살 너무 많이 쪘다 넌안 된다 이런 애들은 이름 앞에 뭐 빨간색으로 별표인가 그렇게 해놨어요. 다 완전 눈에 띄게.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고 예민한데 밥도 제대로 못 먹거든요. 닭가슴살이나 과일 이런 걸로 버텨야 되는.